고층 아파트촌, 한 집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값비싼 폐물들이 몽땅 사라진 걸 두고 부부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어질러지지도 않고 어디 파손된 데도 없으니까 부부싸움인 거야. 남편이 갖다 팔은 줄 알고. 경찰이 집안을 살펴봤지만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무심코 지나칠 만한 곳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요만한 스티커, 뭐 열쇠 고칩니다. 수리해서 그 스티커 그걸 하나 딱 붙여요. 작은 열쇠 수리 스티커 한 장. 이것이 폐물이 없어진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뭐 딴 거는 손 안 대고 그냥 그것만 털어가지고 갔으니까 이 사람들도 잊어버린 걸 모르는 거예요. 스티커가 붙은 집에는 영락 없이 금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현관문 한쪽에 붙어있는 문제의 스티커를 떼내자. 아, 동그랗게 뚫렸구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집이 그랬는데 이 동만 지금 새 집이 새 집이 있죠. 그날 하루에 50분 만에 걸어갔다 그러더라. 피해액은 얼마나 된다고 하더만? 한 천만 원어치 가져갔다 그러는데 저 금속 탐지기 같은 거 뭐 있나 봐요. 그거 있는 사람만 열어갖고 그것만 싹. 이 도둑 때문에 경찰에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경기도 포함해서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이제 대구만 빼고 다. 이런 수법으로 당한 집은 전국에 87곳. 피해액은 5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아파트 빈집 털이범 3,500명을 대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아파트 CCTV를 분석하던 경찰에게 미심쩍은 한 사람이 포착됐는데요. 등산복 차림에 검은 비닐봉지를 든 남자가 피해 현장마다 나타난 겁니다. 가발하고 선글라스를 끼니까 얼굴에 이제 거의 대부분을 다 가려버린 상태니까 이제 가발을 썼으니까 이제 대머리인 줄 알고. 때문에 그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답니다.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들을 중심으로 용의자를 압축해 나갔습니다. 이제 저층 아파트는 안 가고 이제 고층 아파트 거기서부터 이제 초인종을 눌러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최종 한 명의 용의자가 추려졌지만 그가 CCTV 속 남자와 동일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CCTV 동영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신체적인 특징이 나와서 CCTV 속 남자의 모습이 어딘가 남달랐답니다. 네, 무릎 접히는 부분이 좀 높죠. 이 무릎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위쪽이네요? 네, 위쪽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허벅지가 더 길고 밑에가 작아요. 근데 얘는 반대야. 여기가 종아리가 네. 위에 올라와 있어요. 더. 얘 다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 확인 좀 해달라고. 그 자료랑 얘 동영상이랑 같이 국과수에 의뢰를 한 거지. 국과수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일단 그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요. 영상을 개선해도 번짐 현상이 많아서 왜곡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대한 비교 분석은 곤란했고 아쉽게도 얼굴로는 식별이 불가능했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발끝에서 무릎까지의 비율하고 무릎에서 엉덩이 그까지의 비율이 1대 1.1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무릎의 위치가 조금 달라 보였어요. CCTV 속 남자의 무릎이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것 같았답니다. 다시 말해 종아리의 길이가 유난히 길었다는 겁니다. 의문을 풀기 위해 CCTV 속 다른 행인들과 일일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분석 결과는 용의자의 무릎의 위치가 위쪽으로 치우친 특징이 관찰된다는 것이 결과였습니다. 무릎의 위치가 종아리 수술에 의해서 높아진 것일 수도 있겠다. 이른바 사지 연장 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문 저기한테 상담받으려고 갔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서 수술을 했어요. 이름을 딱 알려주니까 이게 내가 했는데 이러니. 병원 기록 덕분에 용의자가 드디어 검거됐습니다.
CCTV 속 수상한 남자는 전과 18범의 이모 씨. 바로 경찰이 추정한 마지막 한 명과 동일인이었습니다. 저도 이거 사건 끝나고 좀 압박감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달게 밟고 나와갖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하도록. 그런데 피의자 이 씨는 사지 연장 수술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양악 수술까지 받았다는데요. 경찰은 이런 수술이 범죄와 관련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경찰에서 받았던 수사의 혼선을 가하기 위해서 양악 수술하고 키높이 수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찰의 주장대로 그는 정말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수술대에 누워 뼈를 깎는 선택을 한 걸까요? 제가 키 수술한 거 아시죠? 제 10대 때 춤을 췄었어요. 네, 그때부터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갖고 시간도 되고 여건도 되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단지 외모 컴플렉스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치밀하고 대담한 범행 수법으로 보아 수술은 완전 범죄를 위한 계획 중의 하나일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한 잡범 이런 건 아니죠. 그쪽 세계에서는 전문가죠. 범행 지역이 A하고 B 지역에서 범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C 지역에서 머물면서 택시 타고 왔다 갔다 장거리, 그러니까 지방 같은 데 갖고 택시비나 이걸로 해서 아마 돈을 한 1,000만 원 이상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 씨는 매우 주도 면밀했습니다. 범행 때마다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경로로 도주했는데요. 서울에서 택시 타고 부천으로 갔다가 부천에서 택시 타고 인천으로 들어온 거죠. 게다가 항상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주민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왜 키를 키우고 얼굴을 바꾼 걸까요? 우리는 이 씨가 사지 연장 수술을 받았다는 병원에 찾아가 봤는데요. 저희 병원 수술 받는데 2천 명이 넘어요. 물론 저희 병원이 좀 많이 하니까 확률은 더 높겠죠. 사지 연장 수술은 종아리 뼈를 절단한 뒤 그 사이로 뼈가 자라도록 하는 고통스러운 수술입니다. 쭉 이렇게 하루에 1mm씩 늘리는 거예요. 하루에 1mm씩? 네. 그럼 6cm면 한 두 달 정도 늘려야 되겠죠? 정말 완벽한 범행을 위해 뼈를 자르는 고통을 견뎌낸 걸까요? 이 수술 자체가 확 10cm 이상 크지는 않은 경우라면 5-6cm 커가지고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절대 그건 아니죠. 이번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이 씨의 양악수술 전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 CCTV에 찍힌 모습은 보면 굉장히 턱선이 샤프해지고 날렵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샤프하게 만드는 V라인, 윤곽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코 자체가 이제는 약간 둥글둥글하고 좀 넓적한 느낌이었는데 여기로 넘어갈 때는 코가 굉장히 더 높아지고 더 샤프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아마 코 수술도 다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확인해보니 이 씨는 사지 연장 수술과 양악 수술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형 수술과 시술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감옥과 병원을 끊임없이 들락거린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숨기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바뀌고 싶었을까요? 바뀌고 싶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잘못해서 숨기고자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양악수술 한 번, 뭐 코수술 한 번 이 정도로 해서 있어도 충분히 남들이 그 이전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의 변화는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계속 성형수술을 하는 걸로 봐서는 실제로 성형수술 자체가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가 성형수술로 얻고 싶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렵게 이 씨의 지인을 만났습니다. 피부도 그렇고 남자애가 지지배처럼 외모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키가 하도 작아서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요. 내가 몸도 키우려고 운동도 많이 했어요. 키 작을 때 그 기억이 싫어서. 작은 키가 늘 고민이었다는 이 씨. 유독 외모에 강한 집착을 보였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훔친 돈의 대부분을 수천만 원짜리 성형수술이나 고가품과 외제차를 사는 데 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외모 컴플렉스가 해소됐을까요?
그가 구속 전 남긴 말이 있답니다. 예, 이번에 내가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아 이번에요? 대학 졸업장 따갖고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골 탈퇴를 꿈꾼 남자. 뼈를 깎는 환골에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에는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훔친 돈으로 아무리 외모를 멋지게 가꾼들 그 끝이 추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는 정말 몰랐던 걸까요? 87차례의 절도로 피의자 이 씨가 얻은 건 또 한 번의 전과 기록뿐입니다.